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h. 24/7 chilling. 제가 이 래퍼를 볼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Flow so jazzy. 재즈한 플로우를 정말 맛있게 구사하는 래퍼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베트남 래퍼들 중에서 이 래퍼만큼 재즈한 플로우를 구사하는 래퍼는 없을 거예요. 독보적이고 굉장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래퍼입니다. 바로 로우지입니다. 로우지. 로우지의 뮤직비디오가 며칠 전에 업로드가 되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로우지에 대한 호평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만 모자라요. 아직도 재즈한 플로우를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생각나는 거 부드럽고, 두 번째 유연하고, 세 번째가 세련됐습니다. 그러면 로우지는 부드럽고 유연하고 세련된 플로우를 갖고 있느냐? 당연하죠. 갖고 있습니다. 아마 베트남 래퍼들의, 제가 베트남어 랩을 이렇게 들어오면서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지만 가장 유려하고 가장 나이트 바이브에 어울리는 랩 스타일을 가진 래퍼는 로우지가 독보적이에요. 그래서 돈지안이라는 이 리믹스 버전의 이 비디오를 업로드를 했더라고요. 아, 저 이거 뮤직비디오 보고 그냥 이 분위기에 빠져버렸어요. 젖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원곡이 있습니다. 여기 원곡 명시를 해놔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그 샴페인샷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래퍼였어요. 유럽 래퍼인 것 같아요. 쌍테라는 래퍼였는데 원곡도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원곡도 정말 좋아요. 이 곡 좀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드릴 랩을 로우지가 구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유행하는 그 드릴 음악이 굉장히 변칙적인 리듬에 익숙해져서 이 음악이 혹시 드릴 랩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드릴이란 스타일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이 로우지가 뱉는 랩이 드릴 랩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하이햇도 굉장히 변칙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드릴 스타일은 영국 UK 드릴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US 드릴 쪽으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뭐 시카고나 이런 스타일들 있잖아요. 어쨌든 굉장히 재밌는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사가 대박이에요. 항상 로우지는 이 베트남 라이프 스타일, 특히 베트남의 나이트 바이브 같은 거에 대한 설명과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설명을 가사에 굉장히 유려하게 잘 녹입니다. 그것도 더럽지 않고 세련되게 좀 표현한다고 해야 될까요? 참 그런 점에 있어서 로우지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래퍼라서 더 많이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로우지의 돈지안 샴페인샷 리믹스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인트로 도입부분부터 제 사심을 담아서 너무 제 취향이에요. 아, 플레이스테이션 보드 게임. 그러니까 로우지가 보여주는 어떤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뭐 자신이 생각하는 랩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은 디테일하게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보는 뭐 멋진 차, 뭐 다이아몬드 체인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바이브가 아니라 뭐 굉장히 여유로운 삶 있잖아요. 뭐 나이키 수시가 있는 뭐 덩크나 조던을 좋아하고, 그리고 하노이의 밤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드는 생각들과,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24시간 살아가고 있는 뭐 음악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평범한 일상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자신의 인기 이런 것들을 그냥 차분하게 담담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난 너무 좋아. 게다가 영상을 너무나 유려하게 잘 찍어내가지고 제가 이 음악을 들었을 때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구도가 딱 여기 표현되어 있어. 항상 저
에어조던을 강조하는 것도 로지 영상의 또 특징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지향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약간 비슷할 수도 있어. 아마 가장 재즈한 베트남 드릴 랩 플로우인 것 같아. 가장 재즈한. 제가 요즘에 이런 바이브를 워낙 좋아하는 게 제가 센트럴 C를 좋아하기 때문이거든요. 센트럴 C 여러분들 플로우 들어보면 과격하고 살벌한 어떤 보통의 드릴 래퍼들의 플로우가 아니고 굉장히 재즈하고 칠한 플로우로 드릴 랩을 뱉는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센트럴 C의 매력이기 때문에 지금 뭐 영국에서 이제 최고의 래퍼가 되지 않았습니까? 약간 그 로지의 지금 플로우에서 약간 센트럴 C 같은 그런 느낌도 있단 말이지. 여기 제가 좋아하는 가사가 나와요. 자, 영어 가사로 제가 번역한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진짜 가사 잘 써요. 뭐 이게 구글 번역이 영어로 번역한 게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를 했어요. Ironically, I'm too lazy to take a pictures, but you guys follow Laro on Insta. Ironic is the music. I'm famous for TikTok, but I don't download the app to do anything. 뭐 내 음악이 틱톡에서도 유명하고 그렇게 난 사진 찍는 거 좀 귀찮아하고 니네들은 나를 뭐 팔로우를 뭐 인스타그램 막 팔로우를 하지만 난 솔직히 얘기하면 막 소셜미디어 이런 앱 같은 거 사용하지도 않아.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그 자신의 버릇? 뭐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되게 지지하고 응원하지만 사실 나는 혼자 있고 싶고 약간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 영상도 너무 잘 찍으니까 그냥 와 저는 이 곡이 그냥 너무 미친 것 같아. 참 신기하죠. 로지는 다른 래퍼들과 달리 로지만의 리듬과 로지만의 플로우로 가요. 가장 재즈한 베트남 드릴 랩 플로우예요. 이렇게 플로우가 유니크해야지. 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저는 자신만의 곤조와 에리튜드 있는 래퍼를 좋아하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영 OG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로우지는 영 OG야. 자기만의 그 바이브로 밀고 나가요. 난 그게 딱 보여. 여러분들도 그게 보이니까 로우지를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로우지의 어떤 영상들 가지고 오는 거 보면 원곡이 있고 그거를 자신만의 바이브로 리믹스를 해요. 리믹스 장인이야. 그리고 제가 로지 영상 찍을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 있죠. 로우지는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이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래퍼들이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트렌디하니까 나 이거 해볼래, 나 저런 스타일 해볼래 그냥 막 덤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래퍼한테는 이게 안 어울리는 옷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로우지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내 랩이 빛이 나는지 잘합니다. 이렇게 랩 들어보니까 로지가 마치 베트남의 센트럴 C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재즈 드릴 랩 플로우를 구사를 하니까 아 가사 너무 잘 쓰고 가사가 너무 유려하고 그리고 로지 음악을 들을 때 낮보다는 밤에 많이 듣거든요. 딱 나이트 바이브를 지배하는 로지 음악인 것 같아. 난 그래서 로지가 게다가 요즘에는 영상들도 퀄리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저 이 뮤비 보고 박수밖에 안 나왔어요. 너무 멋있어 진짜.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